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들어가지고는 뭔 설교하려는지 싹 머리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렇게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알쏭달쏭한 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앉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렇게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알쏭달쏭한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들을 때에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들릴 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여러분 그 건강해지듯이, 명절에 많이 드셨나요? 한 3kg 찐다 그러잖아요, 명절에. 예? 하나님 말씀도 잘 들리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막 쏙쏙쏙 머릿속에 들어와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데,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성전 경비병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기억나세요? 예,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끝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라고 잠만 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경비병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해 갔죠. 체포해 가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뜰에 데려갔는데, 뜰에 데려가서 이제 그 잠깐 동안 그 가야바, 제사장 가야바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어요. 가두어 놓았는데, 잠깐 동안 가두어 놓았는데, 그 가두어 놓은 잠깐의 시간에도 예수님을 편하게 두질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날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3절, 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군인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어때요? 군인들 그러면 험악하고 거칠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칠고 험악한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심지어는 때렸다 그랬습니다. 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딱 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은, 네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은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니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 다 누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이 조롱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너 정신병자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용하고 조롱하고 때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고 때려놓고 네가 진짜 선지자만 맞춰봐라. 그래서 조롱하고 모독하는 거죠. 심한 모독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대제사장,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서기관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다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그 공회에다가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공회로 끌어들여. 신약성경에 보면 공회가 많이 나오죠. 공회. 공회가 뭔가.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약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식민 통치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이라가지고 그들의 그 종교와 문화가 독특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평온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자치권을 인정해줍니다. 로마가. 자치권을 줘요. 그래서 여기 산헤드린 공회는 누구냐면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자치정부예요. 유대인들의 자치정부. 근데 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예요. 71명으로 이 공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인물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사두개인들인데 로마와 잘 결탁해가지고 로마에게 싹 비율을 맞춰주면서 성전 안에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여기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장로들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격이죠. 원로들 장로들 그 다음에 여기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 70명 그래서 총 71명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입니다. 집단지도체제. 그러니까 지금 공회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날이 새니까 제사장 그 집에 공회원들이 온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거예요. 중요한 재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 공회가 열렸어요. 자, 공회를 열었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잡아왔잖아요. 잡아와서 이제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심문을 했어요. 뭐라고 심문을 하냐면 67절 상반절에 이렇게 심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이 대표로 물어봤을 확률이 많아요. 뭐라고 말하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네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헬라말이라 그랬죠? 헬라말. 에? 헬라말이고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본 거는 네가 뭐라?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네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번 말해봐라. 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의 목적은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정말 메시아요, 그렇게 대답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대답하게.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안 믿었죠, 지도자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메시아라고 말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지금. 이 질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자,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안 믿습니다. 믿지 않는데, 백성들이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계속 내버려 두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려요. 기득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소요사태라도 일어나면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민족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 민족이 평안하다는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이. 여기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려고 해도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도 열게 하시고 그죠?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신앙생활을 너무 이성적으로만 하는데 너무 신비적으로 해도 안 되지만
너무 이성적으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 운동을 종식시키려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사용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자치권은 인정해 주면서도 사형권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형권은. 그러니까 사형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사형시킬 권한은 로마 정부에게만 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비공식적으로 지도세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돌로 때려 죽이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권한이 없어요.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일로 자기 민족 안에 분쟁이 생기면 로마가 시끄러우니까 모른 척 해버렸어요. 뻔히 알면서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모른 척 해서 죽인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칼잡이가 칼차고 댕긴 거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칼잡이들 칼차고 댕겼다고. 그러다 길에 가다가 푹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시장 지나가다 푹 찌르고 그냥 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면 오히려 더 영웅적인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메시아 운동을 종식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꾀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기가 막힌 꾀. 그게 뭐냐면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죽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예수님도 죽일 수 있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신명기 21장 3절로 예수님을 23절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의 그 불효자들, 불효 막심한 그 막 폐륜을 행하는 자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무서워요. 불효죄가. 그런데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을 해요. 자,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게 하려면 어디다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요? 나무에 매달려 죽여야 돼. 그냥 죽여서는 안 돼요. 나무에 매달려 죽여야 돼. 그럼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 사람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구나.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는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어디다 매달려 죽게 돼요? 나무에 매달려 죽게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뭡니까? 로마의 반역자로 만드는 겁니다. 로마의 반역자. 왜? 로마의 반역자들, 로마는 로마의 반역자를 얻어 죽였어요. 그 당시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이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려는 함정이 있어요. 아니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본 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 그래야 이제 잘 들어야 성경을 혼자 읽을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그랬죠. 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왕이, 유대인들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 가짜 왕. 예? 진짜 메시아가 오면 그가 유대인들의 진짜 왕이 돼가지고 군사를 모집해서 저 꼴도 보기 싫은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로마를 파괴시키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거다.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다면은 유대의 메시아는 로마로 보면 누굽니까? 반역자예요. 적이에요, 적. 반역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래,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바로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67절 하반절부터 6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게 예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예수님 설명을 들어보고 아, 정말 메시아네 아니네 그 진리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지 지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그 음모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물어봤을 때 입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메시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왕이 돼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한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다고. 근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메시아가 잘못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은 왜냐? 분명히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쏭달쏭한 말씀하십니다.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메시아냐 아니냐는 직접 말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메시아라 그러면 오해할까봐.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대신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겁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다음 질문에 나오잖아요. 바로 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또 이제 메시아 택 잡으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음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오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쾌제를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 보세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들었다. 뭘 들었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만 얘기했는데? 그게 곧 유대인들의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떻게 오해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보세요. 바로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하라 보세요. 25장 2절. 딱 나와요 답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백성들이 믿잖아요.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고발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예수님 언제 금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죠. 언제 금했어요? 거짓말이고. 자기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했더니 자칭 왕 메시아라고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사람이 군대를 모아서 당신들과 싸울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는 고발이에요.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메시아라고 직접 대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러나 군대를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 신부들과 이 자유주의 급진적인 목사들이 말이죠. 무슨 퇴진, 무슨 정권 퇴진 운동, 미사 뭐 이게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정권 퇴진 예배가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말도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메시아는 맞는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메시아가 아니고 죄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온 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이 사람 정치적인 이 신학을 하고 정치적인 이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모독하는 일. 하나님 그런 일 하려고 무슨 정권 뭐 야당 여당 편들려고 주님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로마인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랬더니 유도 지도자들이 쾌제를 부르고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터리를 고발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매달아 죽였죠. 그들이.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 뭐 하는데 이렇게 교묘하고 집요합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설교 핵심 여기에 있어요. 뭘 하는데? 예?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데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 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가 합의해서 믿기 시작한 게 313년인가 21년 전 연동 기억이 안 나는데 니케아 회의 때입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후에 물론 예수님은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 합의를 했어요. 300년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게 451년 칼세돈 회의 때니까 말이에요. 칼세돈 회의. 예?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려 400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밝혀냈어요. 그 이후에도 지금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의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과학적 합리주의가 일어나고 그죠? 모두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것들을 진리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예? 더욱더 기승을 부려가지고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 그래서 서구의 교회가 오늘날 다 무너졌어요. 서구의 교회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사상 영향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서구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영국의 기독교인이 뭐 2%도 안 되고 1%도 안 된다래요 지금.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교회를 가득 차있던 그곳이 이제는 모스크로 가득 차있고요. 영국 교회는 다 팔아먹고 그 모슬렘 교도들이 사가지고 모스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독일이나 유럽들이 자 그렇게 되고 모슬렘들이 지금 유럽으로 이사가가지고 애기를 많이 낳아요. 그 사람들은 4명 5명 막 낳아요. 유럽 사람들 애를 안 낳아 지금.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유럽이나 이런 곳에 중요한 시장들이 모슬렘 교도들이 많이 선출되고 있어요. 지금도 좀 있으면 아마 유럽 독일이나 이런 데 총리가 모슬렘 교도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이 사탄이 끊임없이 그걸 흔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잘 보세요. 어떻게 속이나 아주 교묘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예?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인 자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거 속아가지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메시아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바울이에요. 사도바울. 예? 사도바울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때려부시고 교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무시무시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경학자고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 예?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은 뭐예요 아까? 예? 나무에 매달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율법이 되어 있는데 아니 교회 댕기 되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열심히 던 그 사람이 교인들 잡아 죽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다맥세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바울 예수님 만나고 깨닫게 됐죠. 아 예수님이 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바울이 해결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 맞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주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을 훈련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간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부정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예수님을요 4대 성인으로 한껏 높여줍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애들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아져요 애들이. 에? 내가 믿는 예수님 4대 성인이라는데 누구랑 같은 반열에 놔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4대 성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단히 높이는 것 같지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러한 주장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다른 한편에서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외치고 다니다가 실패한 어떤 과대망상증 환자 정도로 봅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그런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에 불과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 특히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켜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짓거리는 얘기고요. 지금도 서구에 나가면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런 사람. 신학을 한 사람,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의 신학자들이 예수 안 믿어요. 난 그 사람들은 왜 신학교, 신학교수하고 밥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모범적인 인간이었거나 유대 땅의 선지자나 랍비에 불과하다고 떠들고 댕기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책들이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 교보나 이 책만 쓴다면 책이 많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막 써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영향받을 확률이 농후해요. 농후. 지금 이미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기독교와 가톨릭 내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는데 꼭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다. 뭐라 그래요? 석가모니도 믿으면 구원받고 마오메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북한산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북한산 올라가는데 뭐 10가지 길이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도 조금 뭐 험난한 차이는 있지만 다 꼭대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좀 수월한 길이지만 아무거나 믿어도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다원주의라 그랬잖아요. 다원주의. 다원주의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상호 존중의 관용. 관용. 이 관용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요새 책 읽다 보면 똘레랑스라는 불어를 많이 해요. 똘레랑스. 영어로 말하면 톨러런스. 올레랑스. 그게 뭐예요? 한 사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려면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문화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을 보니까 지들만 진리를 아른다는 거예요. 예?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들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이렇게 예? 더욱더 신앙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 더하기 1은? 예? 1 더하기 1 얼마예요? 2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무슨 관용한다 그걸 맞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진리예요. 진리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 지금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자신의 대리인들인 권력자들, 방송인들, 소설가들, 문화인들, 연예인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념가들, 언론, 매체, 방송, 영화감독, PD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이 내용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요. 예언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종말론자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아마겟돈 전쟁.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저 중동 땅에서 벌어지는 3차 핵전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이 그의 대리인들, 아까 제가 말했던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총 공격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그 싸움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됐던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 보세요. 예? 그런 엉터리 같은 소설들이 상상력으로 쓴 그런 소설들이 나오고 예? 자유주의 신학과 온갖 언론 방송 매체들 총동원하고 몇 년 전에 SBS에서 다큐멘터리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 거 기억나십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방송국에서. 예? 그래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독교단체에서. MBC에서 뭐 툭하면 기독교 무슨 비리다 이것도 저것도 끄집어내다가 에? 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일들을 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지. 우리들은 지금 사탄의 대리인들과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오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사탄과의 암하겠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축약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복음과 기도. 복음과 기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암하겠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돼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전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더니 묻더랍니다. 정말 당신은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났고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나한테 전도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거 믿어? 그랬더니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정말 내가 믿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머릿속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인격과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이걸 그냥 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꼭꼭 씹어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꼭꼭 씹어서 먹으면 이 몸 안으로 들어가고 혈관으로 세포로 탁 이게 포도당으로 변해서 에너지가 되고 몸으로 탁 퍼져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대세김질해서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게 우리 전적인 영의 영양소가 돼야 돼. 영양소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하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몇 명 빼고는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신부들이나 어떤 목사들이 얘기를 있다 그래 있다 그래 석가모니 믿어도 간다 그래요.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사탄적인 소리들입니다.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하신대. 내가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책 The Coming of God을 읽고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북 이벨리에이션 평가를 해오라 내가 썼더니 그런 내용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잔뜩 비판했어요. 거기다가 그랬다면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는가 잔뜩 써가지고 갔더니 그
지금 예일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번역됐죠. 그분이 웃으면서 나한테 아이 왜 이것만 이렇게 많이 강조했냐 그래. 왜 이것만 이렇게 많이 강조했냐고. 네? 아니 화가 나서 내가 강조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여러분 굳건히 서세요. 굳건히 서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지혜롭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가지고 그 신학자들도 못 믿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대고 있는데 여러분 나같이 머리 나쁜 놈이 이거 믿고 확실히 믿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살게 하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머리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이게. 그런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을 못 믿는데 머리 나쁜 나는 하나님 믿게 하시고 목사까지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둘째 이 마귀와의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제자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너희 생명을 희생하고 너희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매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면 이 사랑하는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회 한번 들어왔다가 우리 아영균을 예배드리고 밥 먹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한 형제보다 더 친하고 정말 아껴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정말 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왔다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앞날을 막는 것이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임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 중심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여기서 서초동에서. 예? 여기 목동에 싸우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사랑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서로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완전히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내가 옳대. 내가 옳대. 나는 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대. 마귀에게 완전 뒤집어 씌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영교회가 정말 이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매 이 사랑으로 우리 아영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실한 아가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시장과 사회, 동네 어디 가서든지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매 삶을 삶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가 나야 돼요. 저도 올라올 때 향을 뿌리고 왔어요. 향을. 향을. 땀내가 자꾸 나니까 땀을 흘리잖아요. 향을 자꾸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요. 근데 이런 향내가 아니라 예수 향내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는 장미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장미인지 알아요. 왜? 장미 향이 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야 돼.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사랑의 향기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내 인생 내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보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명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분열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여기 구동탱이 하고 이런 건 절대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거는 복음의 진리를 막는 아주 사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의 입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떠들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을 초보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금 사탄이 자신의 대리인들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과학 등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고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책들이 지금 번역돼가지고 무신론을 부추기고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읽어보니까 그 책을 읽고 무신론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너무 한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이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요새 특별히 생물학 이런 것들로서 물리학 이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이 되냐, 예수님 동정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막 합리적인 정신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전도하세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고린도전 후서 10장 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인연과 철학과 사상과 과학이론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진을 때려보시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복음과 기도예요. 2014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 동네에서 시장에서 동창회 가든 어디에 가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갈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생명을 놓고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2014년에는 정말 여러분 만나는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구나. 전도하라고 맡겨줬구나. 여러분 확신하시고 복음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일부보다 설교를 더 많이 했어. 근데 하나 더 해야 돼. 이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선언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가끔씩 행성의 충돌이나 태양을 통한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역사학자들이 핵전쟁을 통한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안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키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또한 사람들은 인간의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때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죠.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일 것 같고 어떤 때는 불의한 권력가들, 자본가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한없이 짓누르는 불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악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말하고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수요일날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공부했어요. 우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잠이 안 올 때, 눈물이 나올 때, 예?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의 길륭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친히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이런 절망적인 문제들을 내 힘과 지혜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그러면 죽어요. 우울증 걸리고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친히 체험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권능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께 가지고 가세요.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곳이에요. 그럼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등산하다가 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바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천상의 통치의 보좌와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그때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다 결핍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여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굳건히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과 삶을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이거 첫 번째 기도하시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삶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